네, 만약 남의 얘기로만 들을 수는 없는 뉴스입니다. 어제 심야에 테러 조직 IS 세력이 인질로 잡고 있던 일본인을 참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현지 기자.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참수됐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젯밤 11시를 넘어서 이슬람 국가 IS에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질범, 일본인 인질범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해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IS 대원이 이제 일본인 인질범 두 명을 놓고 72시간 안에 몸값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일 만에 이 영상이 처음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을 들고 있는 분은 바로 지금 인질범 두 명 중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예. 고토 겐지 씨라는 프리랜서 언론인이고요. 그 아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명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고 한 명은 약간 보면 사진이 이제 뭔가 참수를 당한 그런 사진인데 이분은 이제 군수업체 대표 유카와 하루나 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이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아베 총리가 즉각 바로 자정을 넘어서 인터뷰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유카와 하루나 씨가 살해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 측은 다시 확인했지만 이게 살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을 게 아닌 게 지금 일본까지 이런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주환 기자. 네. 이게 며칠 전에 인질범으로 잡혔던 일본인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내용이 좀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서상의 문제였을까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직은 네.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겐지 씨의 모친이 그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일본 국민과 정부에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국가가 어떤 경로이건 간에 국가가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구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겐지 씨의 어머니가 국민들 앞에서 지금 사과할 타이밍이냐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비교가 될 만한 게 지난해 이제 9월이었죠. 미국인 예. 기자 제임스 폴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IS에게 참수를 당했죠. 네. 당시 모친도 인터뷰를 했는데 직후에 오히려 정부에게 상당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오히려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돈도 내지 말아라. 그것은 기소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폭로하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인터뷰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폐를 끼치는 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일본의 국민성이긴 해도 저 인터뷰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거리들을 계속해서 나는 것 같습니다.